2020년 5월 16일 토요일 오전 5시 50분. 오늘은 아버지와 충북 영동에 있는 선산에 가기로 한 날이다. 흩어져 있는 봉분들을 한 장소에 조성하기 위해 사전 답사차 내려가기로 한 것이었다. 요 근래 아버지는 봉분의 위치와 치수, 이장, 아버지 본인의 산소 위치, 조경 등의 골몰을 하고 계셨다. 이동 거리가 멀다 보니 저번 주는 형님이 동행을 했다. 나는 토요일도 근무를 하기에 같이 가자는 말씀은 하지 않았다. 하네요? 안녕하세요. 2, 3일 전부터 고향으로 내려가는 것에 노심초사를 하시는 것 같아 내가 모시겠다고 해서 지금 출발하고 있는 것이다. 경부고속도로 진입로까지 조금 막혔지만 그런대로 원활했다. 커피. 커피 뜨거운 거, 차가운 거. 뜨거운 거. 몇 잔? 뜨거운 거 세 잔 드세요. 세 잔. 세 잔. 아메리카노로요. 그리고. 49살을 먹은 지금까지도 작은 어머니가 빚은 만두다. 아침 먹은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입에 대는 대로 빨려 들어간다. 만두만으로도 운전기사 노릇 잘 한 거라고 생각했다. 사과 먹을 때가 아닙니다. 아버지. 작은 아버지가 화장실이 급하다고 해서 바르실래요? 금강 휴게소에 들렀다. 조금요? 네. 일회용이라서 좀 안 됐습니다. 가족 묘지, 가족 묘지로 끝났고 밑에다가 그렇죠. 이제 그것도 공 터시는 자리잖아요. 고조, 증조, 조부, 조부. 80년 세월을 동고동락했던 형제의 뒷모습도 많이 닮았다. 여기에요? 여기? 뭐 좋은데 자리가 아주. 영가도 저기요. 여기도 해가지고 저 메꾸고 지금 저 위에 높은 데가 이제 레벨인데 그걸 채워야 된다 그렇게 펴가지고. 업체에 맡겼음에도 종손인 아버지는 하나부터 열까지 당신의 손을 거치지 않고서는 그냥 지나치는 법이 없다. 네.
1950년 6.25 때 나이 13살. 소녀는 전쟁 통해 부모님을 여의고 가장 역할을 했다. 동생들을 책임지며 살아온 그 강기의 시대에서 살아남으려면 하나부터 열까지 의심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런 생존 본능이 켜켜이 쌓여 아버지의 성정이 되었고 나는 완벽주의 아버지를 견디지 못했었다. 아버지로부터의 도피가 삶의 유일한 목적이었던 때가 있었다. 그렇죠. 안 그래도 잘해줘. 저 위에 큰 집 놔두고 여기 와서 먹는 게 일부러. 이 집이 유명하다며. 아니요, 이거 이제 이 집에 이 집에 줄 서서 먹는 데. 이거 누구 드려야 되는데? 나 이거. 냈어요. 내가 드려야 되는데. 막내 여동생이 오빠들에게 한 잔씩 따라주고 있다. 세월이 흘러도 거스를 수 없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피를 나눈 형제의 정이 아닐까. 고속도로가 막히지 말아야 할 텐데. 형제는 사이좋게 소주 한 병을 나눠 마시고는 고운이 잠들어 있다. 도착할 때까지 주무시라고 나는 천천히 가고 있다. 도피의 대상이었고 거인이었던 아버지가 내 등 뒤에서 아이처럼 졸고 계신다.